잠깐만. 이것도 지금 하다 말자. 이거는 맞아. 물어보고. 네. 됐어. 됐어. 왜 이렇게 이런 게 많지? 그니까. 어떤 게 많아? 수가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한번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수가 같은 수가 나와야 되는데 거의 뭐 몇 백이 차이가 나게 나오네. 아, 숫자가 안 맞는다. 네, 네, 네. 근데 그럴 수가 없지 않나? 몇 백이 차이 난다고? 네. 뭐? 서서히 찍었어요? 아까 저기 선생님이 찍으셨어요. 자, 이거 다 걷어서 다시 해야 돼. 이것도? 응. 지금 온 게 뭐, 너무 많이 차이나. 이거 버려요? 유효 지금 쓴 거죠? 네. 아니 그대로 다요. 그냥. 아니 이럴 수가 있나? 다시 저기 좀 분류기에서 다시 한번. 지금 1729인데 지금 948이거든요. 너무 많이 완전 다. 아까 여기 똑같았거든요 사전 때는. 나잖아. 이게 지금 두 장째거든요. 두 장째예요. 이거 이 제기해야 돼. 멈춰야 돼. 스탑. 다른 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일단 중지. 아니 중지하자. 중지하지 않고 어떻게. 잠깐. 아니 다시 저쪽으로. 아니. 이거 다 이것도 갈까요? 여기. 여기. 맞네. 이거를 입력을 잘못했어 또. 그러니까. 어디서요? 여기서 오신 거예요? 네. 입력을 잘못한 게 지금 두 장인데요. 이거 지금 전체 스탑하고 멈춰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여기 숫자가 완전 다른데 이거는. 아, 그거 만지시면 안 되시죠? 여기 그냥 여기 입력해요. 이거 선거인 수. 네.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것도 과실이에요.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아니요,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어디 작업 멈추시죠? 작업 멈추세요. 네. 작업 멈추세요. 이의제기합니다. 작업 멈추세요. 본투표 지금 숫자가 달라요. 두 장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작업 멈추셔야 됩니다. 멈추세요. 멈추세요. 이거 정확하게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본투표인데 숫자가 지금 900 차이가 나요. 숫자 900 차이가 나요. 페이퍼가 두 장이.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이요, 이쪽. 여기 라인 지금 두 번째 그랬거든요. 다 스탑하세요. 아니, 다 점검하고 넘어가야죠. 다른 데는 이상이 없잖아요. 다 이상이 있는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넘어가시죠. 이상이 없는 건 진행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셨어요? 이상이 있는 것만 진행하면 됩니다. 확인하세요. 여기 먼저 확인하시고 지금 다 스탑하고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상 있는 것만 진단. 두 장이 틀렸어요, 두 장이. 그러니까 이상 있는 것만 진단. 밀지 마세요. 아, 밀지 마세요. 다른 건 진행하면 된다고요. 아니, 이상 있는 것만 멈추는 게 아니라 전체가 멈춰야죠. 지금 여기 두 장이나 그렇게 나왔는데.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세요. 직원분들 오세요.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다른 곳도 다 확인해주세요. 이런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정확하게.
그리고 그러면 지금 진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말 좀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예, 분명하게 예, 얘기하세요. 예, 네. 설명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요 상호 해명을 해보시라고. 네, 이거예요? 이제? 요. 여기에서 재확인 대상 그거를 먼저 확인을 하는 게 빠를 것 같아요. 재확인 대상 풍선지를. 선생님은 뭐가 이상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 말씀하신 게 다른 거거든요. 지금 저쪽 테이블 사람들은 다 아시잖아요. 관리하시는 심사 집계부에 계신 분들이. 숫자가 다른 거 인정하고 얘기하고 지금 두 번째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지금 스탑 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총 투표자가 1,100 얼마인데 여기 투표자 수는 900 얼마 돼 있다고. 이거 있잖아요. 보시면 그러니까 실수로 실수라는 게 없는 거예요. 실수로가 어딨어요? 총 투표자 1,729인데 투표용지 교부수를 입력을 이제 저희가 이걸 보고 하거든요. 투표용지 교부 매수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이거를 입력을 하신 거예요. 이걸. 잘못 숫자를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표가 이게 돌리면 이게 맞잖아요. 사실 교부 매수만큼 돌렸더니 948이 나왔다. 그러니까 기록이 틀렸구만. 기록이 그렇죠. 이걸 잘못 누른 거죠. 그러니까 총 800 얼마야? 948로 되어 있는데 이게 948이 아니고 1,729였단 말이. 아니, 어떻게 그런 실수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런 실수를 두 번 하셨다고요? 선생님, 실수잖아요. 실수라는 건 없는 거예요, 국민 투표에서. 실수라고 하면 안 되지. 한 번에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두 번이 나오는 거지. 실수로 얘기하면 안 돼, 지금 이 기자니. 그러니까 다 스탑하고 확인을 먼저 하세요. 다른 테이블은 어떤지. 그게 맞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이상 없이 지나가죠. 아니, 지금까지 이상 없이 지나간 게 실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다른 테이블도 그런 때가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맞다고요. 그래야 저희가 선생님, 오해를 안 하죠. 아, 선생님 이상하니까 다시 돌려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짚고 가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가 이상한가요 여기서? 이상한 점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봐요. 여기 지금 서류상에 숫자가 안 맞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설명해 드린 부분을 이해는 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이런 실수가 나오면 안 된다는 얘기네. 얘기는. 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가 전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떻게 이런 다시 뺏고 어떻게 이런 실수가 나오냐고. 네네. 죄송하고요. 이게 대통령 선거 이건데 이게 되냐고. 이게 동네 반대 선거도 아니고 그냥 지나간 게 아니라 이상하다 딱 느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담당자 얘기는 이게 한 번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라는 거야 이게. 네네. 한 번 수정하는 게 또 두 번째가 이렇다는 얘기거든. 이건 안 되지. 안 그래요? 그러면 원하시는 게 뭔가요? 허허. 그런 태도가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나한테 원하는 게 뭐냐 묻는 거야? 당연히 이게 화난 일이 아닌가요? 실수로 두 번이나 하셨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런 숫자가 이렇게 차이 나는데 이게 이거를 얘기한다고 해서 나한테 어떻게 좀 되냐고 묻는 거야 지금? 선생님 저희가 이거를 입력한 거를 이 숫자를. 아니 여기서 실수가 두 번이 나왔으면 멈추고 전체 확인하는 게 맞는 거죠. 저희가 이상이 있으니까 다시 빠꾸 시켰잖아요. 왜 반말하세요? 이게 지금 네? 봐요. 이게 지금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두 번째지 이게? 네,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이게 숫자 없이 통계인데 이게 틀리면 되냐 그런 얘기, 내 얘기는. 아, 틀리면 안 되니까요. 저희가 다들 수정해서 다시 진행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다 보면 다른 건 어떻게 믿냐고. 다 이게 다 확인을 못 하는데. 이게 만약에 그냥 넘어갔다고. 저희 그냥은 안 되는데 지나가면은 저기서 그렇게, 저희가 잡아. 그렇게 우리한테 설명하려고 되지 말고 제대로 상황 설명하시라고. 이게 선생님.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이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이런 실수가 두 번씩 계속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분이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하거든요. 그 입력 자료가 이거에 있어서 지금 입력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입력하셨는데 이 숫자를 입력하죠. 그러니까 이상하니까 저희가 잡아내서 딱 붙였잖아요.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한번 잘못돼가지고 또 다시 시정한 게 또 이런 자료라는 얘기거든. 네. 어? 그 말이 됩니까 이게? 예. 잠깐만요. 아니 이렇게 실수가 있었으면 전체 확인하는 게 맞죠. 전체 확인이라는 어떤 거죠? 지금 일단 여기서 실수가 두 번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전체를 멈추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멈추고 면접을 보면은 그런 요구는 부당한 요구라고 되어 있으니까 면접을 확인하는 거죠.
어디에? 전체 멈추라는 거 매뉴얼 한 번. 아니 뭐가 어디에? 한가 매뉴얼 여기 뒤에 있으니까 다 가지고. 제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기서 실수가 들어갔는데 그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것이 나오면 나오는 게 됩니까? 부당한 요구를 하고 매뉴얼 상에 한 번에서 문제에서 빠지세요. 지금 여기서 실수가 저희가 실수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그런 거는 부당한 요구를 하고 매뉴얼 상에 부당한 요구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실수하셨기 때문에. 여기 아니 부당한 요구를 한 거 내가 잘못된 거 알려주는데 뭐가 부당한 얘기예요? 수가 안 맞는데 뭐 그런 얘기예요? 지금 요거는 개수가 중요한 건 개수가 틀렸잖아요. 다시 한번 하도록 하고요. 다시 진행하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지금? 다 상관이 있지. 지금 누구 편입니까? 내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 역할 하러 온 건데 왜 그렇게 끼어들어가지고 그러세요? 사실만 얘기하는 거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 내용을 알고 있는. 난 이 내용이 아니라 이 친구가 지금 여기서 실수한 게 맞잖아요. 전체를 수습하는 건 잘못됐다고. 부담 뻗치네요. 내가 뭐 그렇지 않아. 사진 찍을 권리가 있어요. 난 초당권이 있어요. 아니요, 초당권이 없다고요. 초당권이 있어요, 여기서요. 찍을 권리가 있다고요. 권리가 있다고요. 찍으시라고. 내가 찍은 거 안 맞는데 내 얼굴 찍지 말라고. 자, 이제 이해할게요.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숫자를 입력해야 된다고요. 그대로 그냥 실수로 입력을 해버리면 그래서 저희가 저 이상을 바로 잡기에 다시 입력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 숫자 그 입력한 거 잘못한 거니까 지금 내 보면 이게 잘못됐거든? 인정을 했으니까 너 넘어가자. 다시 돼가지고 지정을 하고 전체를 수습하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하려면 전체를 수습하냐고. 그러면 분명하게 앞에서 마이크 들고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얘기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잘 조율을 해주세요. 이런 실수가 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나가서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해할 수 있게 얘기를 해주시고 거기서 시정을 해주세요. 그럼 이거를 다시 교보 매수로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로 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대표사무원이 입력을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네, 맞아요. 이게 3개로 입력을 하다 보니까 근데 아까 한번 잘못돼가지고 다시 이게 시정한 거라며? 네? 두 번째 한 거라며 이게? 그래요? 두 번째예요. 같은 라인에서 이거 저희가 돌렸고 이 교보수를 잘못 입력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기 참관이 얘기가 뭐라냐면은 네. 이게 첫 번째가 아니고 잘못돼가지고 네. 새로 시정한 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야. 아니요, 두 번째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 아니야? 아니 시정 안 들어가고 두 번째 나와서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앞에 나가서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얘기해 주시고 그 실수가 전체적으로 안 돌아가게끔 해주시면 돼요. 지금 여기가 무슨 상황인지 전체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개 상황을 설명하세요. 앞에 나가서 마이크 들고 얘기하시라고요. 아무튼 직원 실수잖아요. 그거 분명하게 해주셔야지 거기에 대해서 안 해주시면 어떡해요. 고맙습니다. 작업을 다 멈추시고 얘기하세요. 직원들은 처음 보는 없다니까 왜 그래? 공인. 하지만요 저희도 보고 체감가 있으니까 네, 지금 숫자님 지금 자리 안 보이셔서 그러니까 이거를 멈추시고 저기 공고하고 하시라고 또 그렇군요. 잠시만요 지금 어디 계신지 아니 실수라는 걸 인정하면 아무 말 안 하지 근데 실수가 할 수 있는데 그게 몇 개 끝이 하는 거야 원래 실수가 일어나면 안 돼요 위원장님 다시 인정을 하면 다시 하면 돼요.
그럴 수, 그러면 안 돼요. 900 차이 났어요. 900. 어? 900. 수가. 900, 900. 어, 900. 그게 두 번 넘어갔어요. 두 번. 말이 안 돼. 그걸 실수라고 했으면은 그거를 정확하게 위에다 하는 얘기가 뭐 조금씩 들어보고 네. 틀린 게 있으면 얘기를 하라고. 네. 그 상황. 아니 일단 작업을 멈춰야지. 이 상태에서 작업이 플레이되는 게 말이 돼요? 멈추고 방송을 해야 돼 이거. 아니 이 상태에서 작업을 다 멈추는 게 맞잖아요. 작업이 돌아가고 있어. 작업을 먼저 멈춰야지. 본인들 실수면. 일단은 여기 안에 작업을 먼저 멈추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 상태로 다음에는 진행을 하는 게 맞습니다. 기계가 돌아가고 나서 아니 일단 여기서 실수했잖아요. 직원이 직원이 실수를 했는데 돌아가는 게 말이 안 돼요. 여기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뒤쪽이라 뒤쪽에 계시죠. 따라서 보시면 설명드릴게요. 오늘 대표가 되면서 대표 사람들 작성할 때 승인 제1동, 제1주도, 선거인도하고 특정지 부분들을 입력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대표 사무원이 선거인들을 선거인도 1720 운영을 특정지 부분들과 일치하는 것으로 효도를 일으켜서 1720 대표로 기재를 했는데 실제 특정도 교육연수가 948조로 되어 있어서 이 특정지 부분은 1720도가 아니라 948도로 정정을 하는 게 맞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되는 거야? 그게 끝이에요? 예. 그런 실수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첫날 다시 하고 이건 실수가 아니고 오기잖아요. 입력할 때 잘못 그러니까 입력할 때 잘못 입력한 게 실수죠. 아이고 실수는 뭐고 오기는 뭡니까? 아니요 뉴욕스테스랑 네? 전혀 관련이 없어요. 오기는 뭐고 실수는 뭐냐고요? 아니요 오기가 없었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아니요 안 넘어갑니다. 948주만 절대 넘어갈 수 없어요. 아니 아니 아 가서 봐요 위원장님 실수는 뭐고 오기는 뭡니까? 그거 답변해 보세요 한번. 실수는 뭐고 오기는 뭡니까? 실수가 바로 오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대표 과정에서는 한 번만 말씀하세요. 네? 한 번만 말씀하시라고 두 번만 대표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니까 참관님께서 뭐 이의가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대표 사무원이 오기로 실수로 오기를 잘못했다는 거 가지고 수준과 전혀 있는데요. 매표에서 매표를 실수했죠? 지금 제가 잠깐 설명 대표 숫자는 948인가요? 네. 네. 948명만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를 했어요, 근데? 948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록은 얼마 돼 있냐고요? 기록은 이게 오기여서 수정해서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참관이 그 수정 틀린 거를 그 발견해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참관이 있는 거 아니고 네? 뭐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네. 거예요. 아니, 얼마를 여기서 직원이 실수를 했으면 그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하고 먼저
그러니까 얼마를 얼마를 그러니까 제가 숫자만 얘기해 주세요. 숫자만 얘기해 주세요. 실수라고 할 수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심사집계 그래서 이 진행자는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오기를 오기를 원래 다시 돌아갑니다. 알았어요. 오기를 오기라고 하니까 얼마인데 얼마를 그러니까 1729를 입력했는데 투표로 948을 입력해야 되는데 원래는 948을 입력해야 되는데 1729를 입력. 입력했다. 오기다. 예. 다 녹음됐죠? 네. 위원장님, 진행을 위원장님 하면 상황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통화했는데 이유가 대표 이유 처음에 잘 줘서 제가 이유를 주세요 얘기했으니까 위원장님 아니세요? 위원장님 아니세요? 아무나 네. 아니 위원장님 이런 아니 미안하다고도 얘기도 안 하고 뭡니까 그게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이 이름도 얘기 안 하고 미안하다고도 안 하고 오기다 실수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까 지금 아니 아까 전 말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냐고 지금 아까 전 여러분들 나와서가 누구 사과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1728이 어떻게 800%가 무슨 차이 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러니까 800%가 차이 나는데 무슨 오기다 뭐 실수가 아니다 차이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저기 통과해 보시면 그 판에 948%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걸 1729%가 들어있다고 하면은 말이 안 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틀리게 쓸 수가 있냐고요. 아니요, 틀리게 쓴 거는 맞지만 심사집계부에서 묻는 목적이 그런 걸 잡아내는 거예요. 질문은 148명밖에 없기 때문에 아 그럼 참관인들이 못 잡아내고 참관인들이 잘못한 거예요? 아니요, 참관인들이 못 잡아내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똑같은 말씀이면 좀 이상해 하시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심사집계부에서 당연히 걸러집니다. 아니, 하나부터 어디서? 여기까지. 아까는 투표함이 무슨 어? 투표소 그 투트카드 안 붙어있어 다 찍어놨는데 그것도 볼펜으로 바꿔서 그 이상 없다고 넘기고 다 어차피 나중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세 가지 이상 잡았어요 지금 다 예. 잡은 게 엄청 많아 지금 잘못된 게 자 잘못된 게 동한 것도 어? 일본도 안 센 상태로 와가지고 아니 일단 직원이 실수를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죄송하다라고 말씀을 하신 게 맞아요 처음이에요 아니야 네. 그냥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하라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그렇게 하시고서 저희들의 마음을 딱 그렇게 얘기했어 아까 여기 다 찍혔어 예. 예, 그렇게 본인들이 얘기했어. 잘못을 했으면 그거를 먼저 해야죠 아니. 저희가 못 잡았다고 저희 탓을 하는 게 지금 직원들도 다 그러던데 태도가 안 하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태도가 다 그러셨어요 여기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러시니까 직원들도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는 팬들에게도 잘못했으니까 맞나요? 예 수정해서 됐어요 이거는 잘못 작성했으니까 이거를 다시 작성하거나 투표 용지하고 우리가 대표하는 투표 용지하고 여기에 투표 용지 기본사람 하잖아요. 근데 이걸 좀 고치거나 다시 작성하겠죠. 그래서 248가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서 엎어버립시다. 이거 뭐 씨발 엎어버려. 한 가지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아니 위원장 성함을 좀 알려줘야지 아니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안다고요? 위원장님 오늘 책임지는 자리잖아요 저희들은 위원장님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협의하고 확인하려고 그러면 누가 와야 됩니까? 아니 직원도 명찰에 이름이 있잖아요 여보세요? 네. 이거 아니 그럼 뭐 김현석님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잖아요. 얘기하셨잖아요. 예?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아니 본인이 얘기를 해 주셔야 되죠. 왜 우리가 얘기하게 만드냐고. 이상하잖아 이게. 아니 위원장님도 똑같은 일이라도 다 그렇더라고. 똑같은 일이라도 시작할 때부터 직원들도 태도가 저렇더라고. 태도가 저렇더라 그거죠. 참 특이하시네. 참 특이하시네. 자. 더 중요한 얘기잖아요. 이거 실수한 거에 대해서 사과 드리니까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엎드려 절 받기래? 그건 절을 받으세요. 참나. 처음부터 저희가 더 정확하게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에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예, 네, 죄송합니다. 자, 다 보셨지만은 다 아니, 보셨다시피 위원장님은 네. 생각이 좀 다르세요. 그렇지만 또 여기 사람이 네, 이명 네, 선생님께서 네. 어떻게 하든가 잘 협의해서 하겠다고 네.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위원장님을 봐서는 좀 어떻게 하고 싶지만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하니까 네.
사과를 울며 세다 묵지만 받았으니까 자 일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가시죠. 네, 가시죠. 네, 네. 가시죠. 네, 네. 가시죠. 네, 네.